우리 어울린 음악회라고 하니까 지금 200만 외국인 시대에 지금 미국에서 우리 음악회를 보러 오신 교수님도 지금 제가 보이는데요. 네, Steve, could you please stand up and greet the audience, please? 네, 한번 박수 주시죠. 네, Steve, 일어나주세요. 네, 우리 미국에서 우리 어울린 음악회를 보러 와주셨습니다. 남한과 또 북한, 또 우리나라에 지금 많이 외국인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 노원구의 어울림 음악회가 13회까지 올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우리 노원구가 화합과 또 소통의 장으로 매년 성장해 가고 있지 않은가. 그 이유 덕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얼추 준비가 다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블랙홀이라는 이 밴드 이름을 들었을 때도 벌써 빠져드는 마력의 무언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아주 멋진 연주자님이 아주 멀리서 오셨습니다. 음악에 대한 모든 것을 빨아들여 버리겠다는 이 매력. 오늘 아마 음악을 듣고 나시면은 댁에 가셔서 아마 한 번쯤 검색해서 유튜브로 다시 들어보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마 우리 이 블랙홀 이 밴드 때문에 락 음악에 입문한 우리 학생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2000년대를 흔들었던 전설의 밴드, 블랙홀 공연을 오늘 직접 눈으로 보십니다. 네, 준비가 다 되신 것 같으니까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블랙홀입니다. 만나봐서 반갑습니다. 저희 일단 소개 말부터 시간 막 잡아먹으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블랙홀 누구냐? 이 노래 부른 사람이에요. 첫 번째 곡 들려 이렇게 기쁜 마음에 쓰는 거. 준비되는 동안 멤버부터 소개하겠습니다. 헤비메탈이나 락밴드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는 뭘까요? 드럼입니다. 네, 드러머의 이관욱. 그리고 이 파트가 없으면 음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말 중요한 파트, 베이스 기타 김세호. 안녕하세요. 저와 같이 트윈 기타리스트 이원재. 반갑습니다. 저는 주성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시작할게요.
그 공연을 많이 내놨지만 약간 엄숙한 분위기도 느껴지거든요. 나중에 봐서 곡 끝나고 그 앵콜을 하시게 된다면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춤추는 시간도 한번 마련해보고 싶은데 가능하시겠죠? 네! 진짜요? 네! 테스트 한번 해본 것 같고 언제요? 아니 다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저희가 여기 나온 목적이 있어서 이제 곡을 한 몇 곡 해야 돼요. 이 다음 아,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이 곡은 저희가 이렇게 리메이크해서 앨범에도 담은 곡이에요. 너무 사람들이 좋아하셔서 심지어는 우리나라 걸그룹들도 저희 노래 틀어놓고 이렇게 댄싱 연습하고 그랬던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이거 나가는데 앉아 계셨다 그러면 앵콜 없고 그냥 우리도 엄숙하게 여기까지 하고 가도록 할게요. 35주년이에요. 밴드 결성한 지 진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팀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곡이 한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곡이 50곡이 넘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랑 어떻게 뭘 할까는 있는데 이 곡 일단 들어주세요. 왜냐면 저희 신곡이거든요. 신곡인데 여러분 그 나중에 앵콜 때 뭔가 하시고 싶으면 이 곡 할 때 이제 그 요즘 나온 곡이라서 좀 반응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옛날에는 뭐 이런 거 하셨잖아요. 요즘에는 안 그래요.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이거 아시죠? 이거 까딱까딱 하는 거 이거 해주시면 됩니다. 제목은 유토피아고 내용은 너무너무 좋아요.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유토피아 들려드릴게요.
잘 노시는데요? 맞죠? 네, 와, 박수 한 번. 우리가 기회였었네요. 엄숙한 분위기. 다 싫어했던 거야, 엄숙한 분위기를. 아, 저희가 오만했던 탓이에요. 아, 이어서? 네, 이어서 사실 오늘 저희가 여기 이 민주평화 통일 자문회의에서 주최하는 어울린음악회에 참가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지금 불러드릴 노래예요. 이 노래를 만들고 2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이 노래에 담은 소망을 볼 수가 없네요. 제가 노래를 잠깐 소개하자면 제가 우리가 1994년에 뭐라고 했어? 아니요. 뭐가 들려요? 귀신 있나? 1994년에 4집 앨범을 내면서 평양으로 보낸 러브레터라는 곡을 넣었어요. 네, 그 내용은 이제 그때 제가 총각이었으니까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그 북에 갔다 온 사람이 어떤 블로그 같은 걸 썼는데 그걸 보고 아, 만약에 통일이 되면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쓴 곡이었었어요. 그래서 내용은 뭐 평양에 있는 그 학생하고 이제 사기 뭐 편지도 주고받고 그러면서 뭐 자동차 타고 가서 만나기도 하고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때 생각할 때는 이게 곧 언젠가는 오겠지 했는데 20년이 지나도록 그 안 되고 이 노래 부르면 어떤 시절에는 이 노래 부르는 자체가 죄악인 적도 있었어요. 눈치 많이 봐야 됐고 우리가 아예 부르지 않아야 되고 뭐 이랬는데 지금은 뭐 저희가 35주년 됐으니까 10대가 아니거든요. 네, 저희가. 그래서 뭐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저희는. 저희는 그 모든 사람들이 소망을 담아낸 노래라고 생각해서 불렀거든요. 근데 오늘 불러드릴 텐데 이제 앞으로 언젠가 되겠죠. 근데 언젠가 되더라도 저는 다시는 이제 그 편지를 쓰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평양으로. 평양에 있는 아가씨한테. 왜냐? 유부남이기 때문에. 네. 큰일 납니다, 이제. 자, 하지만 우리 동생,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거를 강력히 희망하면서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평양어로 보라는 걸 이렇게 들려드릴게요.
즐겁다고요. 아, 즐겁지. 거기가 난 난청이 생겼나 봐. 막 다른 소리가 막 들리시는 것 같아요. 혹시 누구 얘기하는 거 그 옆에서? 네. 뭐 이렇게 막 이렇게 그 중간에 곡 소개할 때 약간 주제가 좀 무겁구나 이렇게 생각들 하셨다가 들은 다음에 엄청 신나는 곡이었구만. 반전이라고도 반전.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게 있어요. 아까 그 크로스 보컬님 누구셨지? 혁건님. 혁건님. 아, 혁건님이 저도 오늘 처음 봤거든요. 처음 봬서 저도 되게 좋아하는 그 보컬리스트이기도 하고. 그런데 얘기해 주더라고요. 항상 검은 옷을 입고 다니시고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말을 못 듣더라고요. 그 속는 거라고. 우리는 무대에서 빼면은 정말 쩔이라고. 여러분 쩔이란 말 아시죠? 아이들 쓰는 말. 그냥 정말 아무것도 그 카리스마 이런 거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집안에서는 저희 어쩔 것 같아요. 되게 가정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사실은 그걸 뛰어넘어서 저희 다 굉장히 가정부적인 남자들이에요. 저는 심지어 주부 스틱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헤비메탈 음악을 통해서 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과의 공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쓰는 가사 다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일찍부터 지금까지 쓴 노래가 다 우리 주위에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예, 평양으로 보내려고 레터도 그렇고 그래서 특히 이런 자리에서는 여러분이랑 가장 가까이 공감할 수 있는 곡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많이 더럽게 만나, 그쵸? 자, 이 다음 곡은요. 이것도 가장 최신 음악이에요. 그러니까 헤비메탈인데 이제 언뜻 들으시면 되게 막 그 댐핑감이 좋은 댄스곡이다라고도 느끼실 수 있는 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시도를 해봤어요. 제목은 로그인이라는 곡이고요. 제목은 이 이전에는 많은 분들이 모여서 좋은 이야기, 미래를 꾸며갈 때 모여서 하셨잖아요. 요즘에는 굳이 안 모이셔도 많은 분들이 로그인 하시죠. 네, 바로 그 이야기예요. 많은 분들의 꿈과 희망을 모여서 더 좋고 살기 좋고 정말 성숙한 그런 인권사회를 만들자. 그런 노래예요. 로그인 들려드릴게요.
네, 남았거든요. 안 돼! 아까 약속 미리 했잖아요, 우리. 아, 그, 보니까 오늘 너무 행사가 풍성한 것 같아요. 그, 밖에 선물 박스가 장난 아닌데. 저도 아까 이렇게 그, 고맙게도 이렇게 받았어, 우리 또 멤버들. 뭐 받았어? 아, 이렇게 긁는 거. 미리 긁었거든. 뭐 나왔어? 낙지 젓갈. 아, 네. 너무, 너무 행복, 가는 길이 너무 행복해요. 아까 소리새 형들도 엘리베이터 했는데 두 분, 두 양반이 하나씩 딱 들고 있는데. 보셨죠? 가정부적인 남자들. 흐리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그 누구를 만나도 같이 이렇게 공연하기, 공연하고 되게 좋은 시간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그 마지막 곡은 일단 무조건 해야 돼요. 네. 받은 게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해야 돼요. 자, 이 곡은요, 우리, 그 항상 저희가 이제 주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아,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될 아픈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자 하는 노래예요. 그 소외된 모든 분들에 대한 사랑을 담은 곡입니다. 아, 불우한, 이웃들, 저희 같은. 네, 35년이 돼도 TV에서 유명해지지 않아. 저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노래입니다. 감사합니다. 내 곁에 내 앞에 들려드릴게요.
분의 앵콜이 있었지만 시간이 되나요? 네, 그 다 같이 다들 이제 대충 연세들을 보니까 오래 앉아 있으면 관절이 안 좋아. 저희도 사실은 뭐 이렇게 젊은 나이지만 이렇게 공연할 때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딱 한 곡 신나는 곡 한번 같이 하고 오늘 이렇게 송년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말 마무리 잘하시고 건강하게 또 그 새해 또 이렇게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진짜 만나면서 너무 반갑고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인생 살면서 이런 날이 또 있을까요? 그렇죠. 오늘이 지나가면 없어요. 오늘 확실히 기억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준비했어요. 근데 보니까 한 70년, 80년대쯤 학교 생활하셨던 80년대 학번들도 많으시죠? 네, 그때 그 젊은 시절에 종강 파티 같은 거나 아니면 여름에 어디 가셨어요? 나이트 다니셨죠? 안 다니는 척 하시지 마시고 자, 그때 기억을 한번 여러분들이랑 여기서 끝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딱 들어보고 이거다 싶으면 벌떡 일어나시는 거고 아니다 싶으면 돌 던지세요. 신발장을 막 던지시면 됩니다. 들어보시죠. 준비한 곡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플레이크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국내 최전성의 가장 한국적인 헤비메탈 밴드라고 평가를 받고요. 아까 감상하신 깊은 밤의 서정곡은 사실 한국 메탈 발라드의 최고봉으로 뽑히는 아주 명곡이었습니다. 애절한 기타 소리 또 보컬의 어마어마한 가창력 함께 감상하셨네요. 네, 어느덧 우리 연말 풍년의 인형으로